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흥국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%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.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.9%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컸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를 두고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이 연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이어지면서 미국채 금리에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이벤트들을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새 회계년도 이제 그 예산안 그 편성을 앞두고 사실상 이제 셧다운 우려가 좀 높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그 편성에 이제 합의를 보면서 일단은 셧다운 우려에서는 이제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그 메카시 그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이 그 해임이 가결됐기 때문에 결국에 뭐 지금 당장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후에 결국에 예산안 합의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갈등이 그러니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의 우려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어제 그 8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800 중반대에 머물던 구인 공고가 다시 이제 900 그 중반대까지 공고 구인 수요가 이제 늘어났고요.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고용 시장의 어떤 타이트한 여건이 이제 완화되는 듯한 그 시그널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의 결과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 노동력의 수요는 여전히 좀 탄탄한 것이 아니냐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이는 거 아니냐는 쪽에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좀 이면에 좀 가려진 부분은 결국에 자발적 퇴직률은 사실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이제 결국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지금의 어떤 그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반전을 모색할지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러면 향후 저희가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9월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. 일단 지난달에는 18만 명대 신규 고용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비슷한 수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좀 더 이제 그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,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, 그러니까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반락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9월달 연준의 수준 경제 전망을 보면 실업률은 이제 거의 지금 수준이 좀 올해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신규 고용 증가폭도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만약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 그 고용시장의 타이트한 여건이 좀 지속이 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것이 좀 막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연준의 어떤 추가 긴축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좀 시장은 좀 다소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행스럽게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는 다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 가능성 그리고 추가 감산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과 맞물려서 사실 유가의 어떤 추가 낙폭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되는 그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특히 헤드라인 측면에서는 좀 상승폭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
네,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9월 고용 보고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소부자 밀가지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